그 레몬들은 어떤 일을 할 차례인데요? 오케이, 그 레몬들 한번 길어봤어. 데이, 그럼 데이랑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는 are. 근데 데이 are는 묻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죠? 데이 are을 묻는 느낌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할 준비된 것 같아요. 그 레몬들 어떠니? How are the lemons? How are the lemons? The lemons 한번 길어봤어. 데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they are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지금 뭐한 거하고 똑같아? How are they? 한 거하고 똑같죠. They are they 하면 물음표 붙일 자격이 있죠. They are가 아니고 are they니까. How are they? 그것들 어때? 됐습니까?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 뭐 있을 자리에 대신에 뭘 써요? The lemons 대신에 they를 쓰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They are too sour. 그렇죠. They are too sour.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고, The lemons 대신 왔고, sour의 뜻은 뭐예요? 신, 시다가 아니죠. 무슨 시다? 어떤 시고, to의 뜻은 전에도 얘기했는데, 너무 무슨 시라 했더라. 그렇죠. 어찌 어떤 농신. 됐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어떤 시가 있어요.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합쳐서 너무 시다라는 뜻이 완성됐고요. Too sour란 대답. 너무 시는 어떤 너무 시 어울리죠.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too sour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죠? 그렇죠. 얘가 How are they 하는 거죠. How are the lemons? They are too sour. 잘 가, 수고했어. 예. 자, 그 식당의 그 음식 어떤지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 식당의 그 음식 안 만들어봤자. 그거 어떻니?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 식당 음식, 그거 어때? 이 말이죠. 이거 안 만들어봤자 is네요.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죠? is죠. 그럼 it is는 묻는 말이 아니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is it 하면 되는데 it 자리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자, 그 식당 그 음식은 좀 기니까 우리 먼저 미리 한번 연습해 보자. 그 식당 그 음식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아니, 안만 길어봤자 한국어. 이거를 영어로 그냥 안만 길어봤자 하지 말고 그 식당 음식이란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the food. 그렇지, 그거야. 뭐라고요? The food in the restaurant. 뭐라고요? The food in the restaurant. 좀 이따가 선생님이 이 문장을 설명하면서 뭘 서희한테 설명할 거냐면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에 대한 뭔가를 설명할 거야. 자, 준비는 다된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질문에 다 맞게 대답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식당 음식 어떻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그렇죠.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라고 묻죠. 됐습니까?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럼 아까 소희가 대답했듯이 그 식당 음식이란 말은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the food in the restaurant가 있을 자리에 대신에 it이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고 있네요. It is delicious.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자, 그 식당 그 음식은 분명히 소희가 자, 이거는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설명이 좀 있어서 많은 문장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 둘을 비교해 볼게요. 일단 맛있는 음식은 맛있는이 뭐고 delicious고 음식이 아이고 delicious고 음식이 food니까 맛있는 음식 delicious food. 어떤 음식? 맛있는 음식 delicious food. 근데 이거 방금 만들어 봤는데 그 식당 음식은 어떻게 했더라? 자, 여기다가 더를 붙일게. 더 delicious food. 저 위에 거 뭐였더라? 더 food in the restaurant. 이렇게 했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뭘 설명할 거라고 그랬냐면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를 설명해 주겠다 그랬어.
선생님이 뭐 설명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그 클래스 카드에다가 그냥 이렇게 안 놔두고 어떻게 해놨냐면은 이런 표시를 해놨죠. 그렇죠? 왜 이런 표시를 해놨냐 하면 지금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야. 자, 이거하고 선생님 밑줄 그은 부분이 하는 역할은 똑같아. 무슨 씨 역할을 하고 있냐면 무슨 씨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무슨 씨야? 그렇죠. 어떤 음식? 맛있는 음식. 어떤 음식? 그 식당 음식. 둘다 어떤 씨죠? 그쵸? 그런데 영어를 보니까 맛있는 음식은 The Delicious Food 하고 있어. 근데 그 식당 음식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The Food in the Restaurant 라고 하고 있네? 자, 여기도 선생님이 이런 표시를 하는데 여기는 이런 표시 안 해. 이런 표시 안 하더라. 그치? 그러면 이런 표시를 왜 하느냐? 자, 선생님 이제 무슨 말을 한다? 영어에서 무슨 씨가 어떻게 되면 영어 표현에서 무슨 씨가 어떻게 되면 어떤 씨가 자, 둘의 차이점은 길어지면 누가 주인공이냐? 얘가 주인공인가? 얘가 주인공이야. 진짜 핵심이 되는 건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왕이야. 나머지는 신하야, 신하. 꾸며주고 있어. 이렇게 옆에 치마 들고 따라가지고 이런 거. 그치? 그러면, 임금님, 행차합니다. 그럼 임금님 앞에 가고 뒤에 따라오잖아. 신하들이 많으면. 그쵸? 자,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 어떤 씨가 길어지면, 이 어떤 씨가 어디로 가버린다? 어떤 씨가 어디로 가버린다? 어디로 가버린다? 뒤로 간다라는 거야. 우리말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말은, 그래서 음식이란 말을 꾸며주는 온갖 어떤 씨를 넣어볼게. 뭐, 차가운 음식, 뜨거운 음식, 썩은 음식, 신선한 음식, 엄마가 오늘 아침에 만들어주신 음식,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차가운 음식. 전부 다 내가 지금 전부 다 음식이란 말을 꾸며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차가운 음식, 뜨거운 음식, 뭐, 맛있는 음식, 신선한 음식, 이건 얘랑 똑같은,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에, 뭐, fresh food, hot food, cold food, 이러면 돼.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오늘 아침에 만들어주신 음식 할 때는, the food that my mom made this morning, 이렇게 보여. 이게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서해 할거 많은데, 큰일이다. 자,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 표현이 뭐였더라? 이건 좀 익혀줘야 돼, 여러 번 말해서.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음식은 어떻니? 라는 영어 표현이 뭐였더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보인다고 해서, in the restaurant, the food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음식이 어떤지 묻는 거야. 그러니까 how is the food? 음식 어때? 그래놓고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꾸며주는 말이 길니까 how is the food? 한 다음에 어떤 in the restaurant에 있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럼 선생님 왜 익히라 그랬냐? 자, 이 세상에 만약에 안만 길어봤자라는 비키를 쓸수 없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할 뻔했지? 자, 식당이 어떤지 묻고 있네요. 들어가고 묻고? 쓰라고 할 뻔했단 말이야. 안만 길어봤자가 얼마나 고마운 친구. 그러니까 서예가 이렇게 길 가다가 it이나 he나 she 만나면 고마워 이렇게 해. 하마터면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The food in the restaurant is delicious 할 뻔했어. It's delicious 하면 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 그 공주는 아름답다부터 만들죠. 그렇죠? 그럼 그 공주는 아름답다는 뭐고? 오케이, 안 묻는 말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다부터? 그 공주는 아름답다. The princess is beautiful. The princess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쉬죠. 남자 만들면 안 돼.
지금 is she beautiful 한 거야 방금. Is the princess beautiful이나 is she beautiful이나 똑같았어요. 됐습니까? Is the princess beautiful? beautiful은 어떤 시기 때문에 be 동사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소위보다 더 낮은 단계 친구들한테 거기서 많이 듣던 소리 한참 선생님 설명하는 거 이렇게 들었죠. Do it, doesn't he? 그러니까 걔들 아직 그것도 안 되고 있어. 서 있는 거다 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뭐라 그러냐? 못생겼대요. 그렇죠. Now she is ugly. She is not beautiful. 됐습니까? No, she is ugly.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여행은 어떻니? 너의 여행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그것 어떻니?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럼 이시랑 사용하는 비동사는 is인데 묻는 말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고 뭔가 다르게 사용됐겠죠? 그리고 it 자리에는 얘를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의 여행 어떻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How is your trip? 그렇지. 맞든 틀리든 하면 돼. trip이라고 읽어도 돼. 상관없어. 근데 아이가 이 소리 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여행 어떤 니가 뭐다? How is your trip? 됐습니까?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My trip. 좀 길어야지. 안만 길어봤자 할 맛이 있지. 나의 여행이 어떻다. My trip 대신에 뭐 써요? is죠. 그래서 it is wonderful. 됐습니까? It is wonderful. 오케이. 계속해서 저 강아지 좀 봐. Look at 뭘, 저 여기 강아지는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멀리 있는 것 같아. 멀리 있는 거몇 마리인 것 같아. 그렇죠. 멀리 있는 거 하나를 손으로 가리킬 때 쓰는 게 뭐였더라? 가까이 있는 거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죠. this. 됐습니까? 이거 구분해야 돼. 선생님이 너 서희한테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아홉 번째 얘기하고 있어. that하고 this. 됐습니까? 그래서 저 강아지를 좀 봐라가 뭐다? Look at that puppy. Look at that puppy. 됐습니까? 그럼 that puppy, 저 강아지,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만약에 puppies였으면 day죠. 됐습니까? Y로 끝나는 경우는 이렇게 I로 바꾸고 ES 합니다. 뭐 자꾸 보면 얘는 저절로 익혀져요. 그래서 대답이 이렇네요. 그렇죠. It is very cute. It is very cute.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왜 이것을 좋아하지 않니? 이거 할수 있어요? 좀 어려운데?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를 만들 건데,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너는 좋아한다에다가 뭔 짓을 하면 돼? 그럼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만들 준비 됐나요? 오케이,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부터 만들어 봅시다.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 do가 들어있잖아. You don't like가 누가다네요.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그렇지. 누가다 만들었고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넌 좋아하지 않니? 자, do you don't like는 여기에 두가 또 들어있단 얘긴데 나와 있던 거 꺼냈었어. 여기서 더 이상 두 없어. 그러면 뭔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앞으로 가고 싶지, 두가. 그치? 근데 두가 not이랑 합쳐서 don't가 됐지. 억지로 떨어질까요? 그래서 넌 좋아하지 않니는 뭐가 된다? 두가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치? 서희를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서희가 가방을 메고 있어. 그렇지? 그럼 서희가 가면 서희만 가나 가방도 같이 딸려가나? 같이 딸려가겠지. 선생님 힌트 다 줬어. 그럼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넌 좋아하지 않니? 가방 따라가야지. Don't you like?
뭔 설명인지 알겠어요? Okay,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얘를 물음표 하고 싶다. 그럼 두부가 나가야 되는데 붙어 있어. 그래서 넌 좋아하지 않니? Don't you like? 됐습니까? 자, 그럼 문상완서. 너는 왜 이거 안 좋아하니? 그쵸. 뭐라고요? 오케이. 자, 연습 더 해야 되겠다. 35분은.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뭐부터 만들어 봤나? 넌 좋아하지 않는다. 만들고 나서 걔를 묻는 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아, 오늘 끝내야 되는데. 수고했습니다. 네.